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순식간에 오려니 이 낮은 몸에 형체를 변화시켜 거룩해 하여 들림마다 전국가게 하옵소서. 아멘. 형상이 홀연히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 육체의 형상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이런 내용을 들으면 들림받는다는 믿음은 굳건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주님이 정하신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주님이 오실 때 형상이 홀연히 변화돼 천국 가길 바라는 건 틀릴 게 전혀 없죠. 천국 가는 일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구세주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세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도 한마디면 충분하죠. 근데 왜 굳이 성육신 하셔서 진리를 발표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 창조처럼 무에서 유로 되는 건 한마디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나 깊이 타락된 인류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많은 진리를 발표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 형벌받아 타락을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려면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육체를 패괴시켜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패배시킬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탄과 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모두 땅에서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형벌과 심판 사역의 실질은 인류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최후의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될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이다. 아멘.